자, 이어서 230회 보겠는데요.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바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실식을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자기를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하고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꼭 봐두세요.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이 실시계획에는 무엇이 꼭 포함되도록 해야 되는가? 지구단위계획. 이게 중요해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거기다 포함합니다. 아까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다 포함을 해야 된다. 이거 받으세요. 아까 도시발국이다라고 주장하면 그 장소는 국토법상 도시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를 하는 전치겠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무엇을 할 때 함께 작성하느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거기다 포함해서 함께 작성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다시 한번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의 1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실시인가 받을 필요 없고 고시하고 들어가요.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인가권자 누군가? 지정권자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서 자 실시계획을 작성하러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이면 바로 그 사업장을 잘 알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그 자기보다 하급자인 대도시장을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은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럼 틀려요. 국장은 꼬마들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중간 대장들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시도사는 꼬마인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 드려야 된다. 이때 시장에는 대도시장을 지어야 된다. 지정권자니까.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서 바로 넘어가면은 쭉 넘어갑니다. 한참 가면 어디 나오냐? 바로 235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235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 이제 실시할 때 시행방식이 나오거든요. 235페이지 가로 1번 시행방식 보고 계신가요? 자, 그거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계획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하나 환지 방식 둘 이를 혼용하는 방식 셋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바로 시행방식 결정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정함에 원시로 한다. 어떻게 하느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사유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방식을 정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집단적으로 할 때, 거기다 체크. 집단적이란 말 찾아가지고 체크합니다. 찾았나요? 자, 이 세종시 엄청 크게 집단적으로 하고 있죠? 내포 신도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조성과 공급한다 그래요. 이럴 때는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느냐? 수용 또는 사용방식. 거기 2번에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안에. 보고 계신가요? 2번 보면 수용 사용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라고 그래요. 급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밑에다 줄 것이고 사유 써봐.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다 미칠 것이고 사유.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무슨 방식이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그 말의 핵심 용어니까 그걸 꼭 기억하세요.
찾았나요? 박스 안에 2번.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을 적용하신 사유는 가, 나가 있죠? 가, 나를 묶어쳐가지고 환지 방식 사유예요. 환지 방식 사유, 가, 나, 박스 속에. 그래, 특히 나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현저히 높으면 수용 또는 상방식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워. 왜? 보상 몽땅 준비해야 되죠. 땅값. 그리고 공사에 몽땅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수용 상방식을 정해야 하지 않고 개발해서 우원진한테 주는 환지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대지로서 효용증진, 공공선 도로 이런 것들이 공공선인데 공공선 정비를 위해서 토지 교환, 분합, 그리고 구역 변경,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공공선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도 무슨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환지 방식이다. 3번 혼용 방식은 이 도시법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섞어서 할 때 말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봐. 2번 2번면 2번 1번 이 분할 혼용 방식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 있습니다. 어떠하면 분할 혼용 방식이라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지정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 지정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분할 혼용 방식. 2번 바로 분할하지 않고 그냥 하면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하면 그냥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 한다. 이 정도는 봐주세요. 자, 넘어가 보시고 쭉 넘어가면 바로 239페이지 넘어가시고 240페이지 나올 겁니다. 240페이지 보면 이제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수용 상방식에서 사업 시행할 때는 1번에 1번에 똥을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번 이 조합은 한 말 써요. 똥 합쳐가지고 수용 상방식 때 시행자가 될 수 없고 2번에 다만 조합 보이죠? 조합에 따라 합쳐서 조합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일 때에는 시행자가 될 수 없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고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됨.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됨.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됨.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 때는 조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뺀 나머지 민간 사업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바로 줄 거예요.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한다 옆에 딱 하나 써요. 받아야 한다 옆에 딱 그래야만 민간 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시행자들은 조합 빼고 바로 민간 시행자들은 그 면적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그 체크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를 동의받아야 된다? 2분의 2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뭐할 수 있다?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동의 요건을 충족시 못하면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 시행자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처나 지방사 얘네들은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가로 2번 1번 보세요. 이 1번 보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은 도시개발법인데요.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무슨 법을 갖다 주냐 하면 되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 일반수용보상법이에요. 그렇다 써.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줄 것이고
일반 수용 점찍고 보상법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보상할 때는 무슨 법대로 처리하면 할 말 없냐? 공익사불량,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이 법은 수용할 때의 절차와 그에 따른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대로 수용하고 보상은 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때 보상할 때는 이 법대로 합니다. 공익사불량,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너무 기니까 공치법을 합시다. 공치법. 공짜고 치짜고 법자 따서 공치법. 공치법. 이 공치법을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해라 합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다 내모쳐봐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다 내모칩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말을 다 내모칩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오 좋았어. 도시개발법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네모쳤나요? 네모쳤으면 동그라미 3번을 네모쳐버려요. 동그라미 3번 전체적으로 네모쳐버려요. 동그라미 3번을 전체로 네모쳐봐요. 동그라미 3번을 전체로 네모쳐요. 네모쳤다면 아까 위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네모쳐놨죠? 거기에서 3번을 화살표 보내. 3번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3번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면 일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일에 따라 공치법을 준용할 때에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그따 줄까 봐요.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따 밑에 따서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을 인정함. 강제 수용권을 인정함. 아까 해드렸죠. 이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이 법에 따른 개발 계획으로서 수용 후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고시만 하면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이 법적으로 인정돼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 안 들면 협조 안 해주면 보상 절차 걸쳐서 수용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수용하면. 그런데 그 공익사불량 토지 등을 치는 보상의 법률에 따르면 어떠한 절차가 있음으로써 공익사불량 토지 등을 치는 보상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 인정되냐? 거기 보면요. 공익사불량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거기다 줄까 봐요. 거기다. 이제 금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거기다 줄까 봐요. 밑에다 씁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임. 강제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임. 이렇게. 자, 이 공익사불량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르면 그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해 주는데 그 법에 의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용권을 인정해 주냐? 사업 인정. 뭐요? 사업 인정. 그래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라고 인정해주면 그때 강제 수용권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그것 대신 뭘로 가름하냐? 세부 목록 고시로 가름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그때 강제 수용권 인정되니까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또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잘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이 도시개발법상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보는가? 세부 목록 고시가 있는 경우 그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 본다. 즉 그때부터 이 도시개발사업 신청자에게는 강제 수용권이 인정돼 버린다.
원래 공치법에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로서 강제 수용권을 그 사업 신청에 인정해 주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로서 강제 수용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넘어옵니다. 241페이지 2번. 이 토지상환 채권 이 파트는 올해도 또 나올 건데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한 장 넘어서 동그라미 3번까지 한 문구입니다. 그것까지 크게 묶어쳐가지고 좀 잘 정리하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땅들은 수용상방식 중에서 사업하게 될 때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음으로써 시행자에게 강제 토지등록 수용권을 인정해 줘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버텨도 뺏기죠. 보상만 받고. 그 전에 좋게 협의 매수에 들어갈 때 시행자가 협의 양도해 준 것이 좋다고 그랬죠. 협의 양도해 줄 때 매수금이 근데 내 땅값이 5억이 나왔다. 그러면 5억 현금 다 받고 나갈 수도 있지만 다 안 받고 2억 5천 받고 2억 5천의 상당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내가 상환받고 싶어요라고 시행자한테 의사표시하면 시행자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라는 증권을 만들어줍니다. 그 증권을 토지상환채권이라 해요. 뭐란다? 토지상환채권. 이 토지상환채권을 받아놓으면 예컨대 과거에 이 세종시를 건설할 때 세종시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땅주인들 그 땅값 다 받고 나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상금으로 아니면 땅값이 10억이 나왔는데 10억 중 5억만 받고 현금 받고 나가고 5억에 상당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이 땅을 하나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땅 받아가지고 거기다 뭐 상가 짓다든가 아니면 다가오 짓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건물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채권이 발행되는데 그 채권 이름이 뭐다고? 토지상환채권이라 해요.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시행자도 좋고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들도 좋은 거예요. 왜 시행자가 좋냐? 아까 보상금이 5억이 나왔다 뭐 10억이 나왔다면 그걸 다 현금으로 처리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다 준비하려면 힘들잖아요. 절반만 준비해서 5억 주고 보상금이 10억 나왔다면 매수금이 10억 나왔다면 5억만 현금 주고 일단 나가세요. 다음에 5억의 상당해서 우리가 도시발사로 조성된 땅을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도 돈을 준비할 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땅 주인들은 이 세종시라든가 이런 걸 건설할 때 여기에 편입된 땅 주인들 아까 매수금이 10억 나왔다. 그걸 받고 나갈 때 자기 땅이 천조미 됐다. 천정부터 10억 받고 나가가지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청사가 들어오고 이게 나름대로 안착이 됐다. 도시가 나름대로 원활하게 조성되어서 지금 운영되어 있다. 와서 나대지 하나 사가지고 다가오치려고 하는데 나대지 면적 한 200종부터짜리 한 표째 나왔어요. 200종부터면 평수는 60평이거든. 그거 하나 사가지고 원룸 하나 지려고 했는데 땅값이 7억이다. 그러면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쵸? 자기가 아까 천정부터 내놓을 때는 10억 받고 나갔어. 근데 천정부터 내놓고 10억 받고 나갔는데 다시 한참 지나고 나서 조그마한 땅 하나 구입하려고 했더니 바로 200정부터만 가지고도 7억 달라고 그래. 속 터져버리죠. 속 터져버려. 그래서 그런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미리 신청하세요. 나 매수금 10억 나왔는데 10억 다 안 받고 5억만 일단 받고 나가고 5억의 상당선 시행자께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이걸로 좀 주세요라고 시작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주민들도 땅 다음에 받으니까 어때요?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땅값 계속 올라가죠? 건물값 계속 올라가죠? 만약 건물 진다면? 그러니까 뭐 땅 다 내놨다 이런 생각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발행능시 뭐다고요? 토지상환채권. 이 토지상환채권은 일상에서 뭐라고 하냐 일반인들은 법공 많으신 분들은 딱지라고 그래. 딱지. 뭐라고 한다고요? 딱지 사고 팔았다 이렇게. 왜?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딱지. 뭐 코딱지인가 뭐 문딱지 몰라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상환채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토지상환채권이라는 용어를 쓰면 좋겠어요. 자, 이 토지상환채권은 함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거, 야, 이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발행이 되어지는데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발행을 해서 줄 수 있느냐? 수용상방식 때. 뭔 방식일 때? 수용상방식 때.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만들어줄 수 있냐?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자.
그것 중에 누구다고요? 시행자.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행자만 발행해 줄 수 있어. 발행일 때 누구한테 주겠어? 바로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줘요. 누구한테 준다고?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에게 강제로 줍니까? 그자가 원할 때만 줍니까? 원할 때만. 이때 매수뭐 전부적으로 줍니까? 일부적으로 줍니까? 일부. 이게 중요해. 한마디 한마디 중요해.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너무 길잖아요. 그걸 약적으로 말한다. 토지 상화 채권이라고 해요. 이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가다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아까 이걸 발행해 줄 수 있다. 누가 발행해 준다고 했어? 시행자가 발행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시행자는 아까 서울에서 정리해 봤어. 공공사업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관 6명, 정부출연관 뭐 2명, 지방공사 이네들을 공공사업시행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합은 도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정에서만 시행자 되니까 수용방식일 때는 시행자 지침을 못 받아 조합 빼버리고 나머지 민간사업시행자도 있었죠.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자로서 등장해서 사봤는데 그자가 이 채권을 토지소유자한테 발휘준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불안해할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 민간인데 사받다가 사업자금 전달할 때 문제가 있어서 부도나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혼란스럽겠지. 걱정이 돼서 참여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야 민간 시행자 너는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니까 보증을 꼭 세운 다음에 이걸 발행해라 라고 규제합니다. 거기 나왔어. 누가 발행할 때만 보증을 내세운다고? 민간 시행자. 요걸 해서 하면 공공사업 시행자는 보증 필요 없어요. 알겠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한 지방공사는 발행할 때 보증 내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발행할 때만 보증을 꼭 받아야 한다? 민간 시행자.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시행자가 발행할 때 시행자는 지 마음대로 이 사업장에 들어왔던 거예요.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보는 거예요. 지정권자 네가 와서 사별하라고 찍어주니까 지금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행을 할 때는 시행자께서는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지정권자님 이렇게 지금 토지상환청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승인 좀 내세요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다. 근데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아요. 그래서 지정권자 시행자인 경우 빼고 나머지 시행자만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는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중요합니다. 이 토지상환채권을 시행자가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준다고 그랬죠. 토지소유자가 지금 A라는 사람을 합시다. 그러면 그 토지상환채권을 만들어주는 액수가 5억이라고 하죠. 땅값은 10억 나왔는데 10억조 5억은 중요한 매수대금조로 주고 5억의 상당만 채권 만들어서 다음에 도시발사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했다고 줍니다. 그때 이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이라는 증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다 그자 A의 이름을 써서 줍니다. 그 채권자 이름을 써서 준다. 이걸 기록한다. 기 이름명에서 기명증권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기명증권. 중에 토지상환채권은 무슨 증권으로 발행해 준다? 기명증권. 기명증권. 기명증권의 반대가 뭘까요? 오 좋아. 역시 똑똑하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무기명이라는 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 무기명 절대 안 돼. 뭔만 된다? 기명증권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제 채권이네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보험증권 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채권 달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일 때 그것다 시행자가 딱 바로 아까 10억이 매수되면 하는데 10억 중 5억은 매수되면 줘버리고 5억에 산 나와서 채권만 줍니다. 그러면 5억 딱 쓰고 A다 써서 토지상환증을 주겠죠. 그래 그자 주소 성명 다 써서 줍니다. 그리고 발행 수준은 이 시행자는 그냥 그것만 발행 줄까 지네들 사내에다가 원창부로 만들어 놓고 있을까 원창부 그래야 대주에서 다음에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토지상환채권 원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원부. 알겠죠? 이렇게 딱 일단 들어두시고 이때 여기 이제 봐보세요. 오늘 A가 지금 시행자 때 그걸 원해서 발행 줬어. 5억에 상당한 토지상환채권 만들어 줬어.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그거하고 바깥에서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만들어진 조성된 토지라든 건물로 바꿔준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때 이 5억짜리 지금 채권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토지상환채권.
그때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다. 공사 착착착 해가지고 뭐 3년 걸렸다, 2년 걸렸다, 5년 걸렸다. 다 사업이 끝나서 조성된 땅이 나왔어. 바꿔줄 때 채권이 5억으로 써졌어. 5억의 상당을 딱 감정가 해서 5억짜리 주면 되겠어. 이자까지 감안해서 딱 만들어줘야 되겠어. 이자까지. 그렇죠? 그래. 원금 플러스 이율까지 계산. 야, 네거 5억이었지만 이자 얼마 컸어. 그래서 땅값이 지금 5억 얼마인데 이것이 그거다 해서 따라줘야 되겠죠? 이걸 이율을 그러면 누가 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거기 나 있죠.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 그래서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마지막에 발행자가 정한다. 체크. 잘 따라오고 있나요? 흔적을 남겨야 될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강조하면 흔적을 남기세요. 안 남기고 있어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수업 시간 흔적을 남겨야 복습할 때 눈에 들어오거든. 그러면 책이 깨끗하면 잘안 들어와. 낙서라 가지고. 낙서로서. 뇌에서 입력이 안 돼, 잘. 흔적을 남기세요. 자,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이렇게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1번 보세요. 5번에 1번 보면 이 말이 있어. 두째 줄에. 두째 줄에. 이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한 경우 보이고 있죠? 거기다 줄거 봐. 토지상환채 이전한 경우 거기다 줄 것이고, 토지상환채권 이전까지만 딱줄 것이고, 이전 동안 줘봐요. 밑에다 써. 밑으로 내려가서 할수 있다 이렇게 쓰나.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까 시행자가 누구한테 아까 만들어줘서 하나? A라는 단어. A의 이름이 지금 증권에 써졌겠죠? 이 증권 채권자는 A입니다. 이렇게 써. 그러면 A가 지금 5억짜리 하나 받아놨어, 이거. 시행자한테. 다음에 사업 끝나고 토지하고 바꿔치려고. 근데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그 토지를 상환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A야, 내가 그 7억 주고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B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 친구는 다음을 또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그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 그래? 2억 더 붙여서 준다니까 혹 해서 그거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채권을 이전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해. 근데 시험에서는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세번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있습니다. 있다, 중요해. 있다가 중요해. 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이전을 해서 B가 바로 넘겨받았어. 아까 B가 7억 준다니까 지금 넘겨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유상거래지만 또 공짜로 줄 수도 있어. 아까 A가 5억짜리 증권 갖고 있는데,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있는데, B가 애인이에요, 애인. 뭐라고요? 애인.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로 했는 그런 그 사이예요. 그러면 애인이 나타나서, 야, 자기야, 그거 내 명의로 바꿔줘. 이렇게. 그래야 결혼해. 그러면 바꿔줄 수 있죠? 그때 애인한테 공짜로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짜도 돼요. 유상무상은 법적으로 묻지 않아. 이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 알겠어요? 무슨 가능하다? 이전은 가능하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 자, 이때 B가 이제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취득자라고 그래. 토지상환채권 취득자가 됐어. 그러면 이 친구는 명의 변경을 확실히 해놔야 돼. 이름을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권리자니까, 시장님한테 내가 이 채권의 권리자니까 나한테 땅을 상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명의변경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옳게 해놔야 돼. 그래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 그러면 제3자 발행자에 대항하지 못하거든. 어떻게 명의변경을 해야 되냐, 그거 보겠습니다. 바로 거기 나와 있어요.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다가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돼. 토지상환채권 원부는 누가 가지고 있어?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줄 보고 계셔요? 원부에다도 고쳐야 돼. 원부도 고치고 넘어가 봐요. 넘어와서 2번. 또 어디 고쳐야 되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도 기재돼야 돼. 아까 A로 써진 걸 지워버리고 B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채권에 기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채권에도 기재해야 되지. 여기에 기재가 안 되면 취득자는 바로 대항하지 못한다. 두 가지 다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 나오면 3번까지 봐버릴까? 그러면 할 것도 없어졌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할거 없으면 또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워 죽겠어. 너무 많이 하니까 다음에 2순환, 3순환 때도 할게 없으니까. 아껴놓읍시다, 좀 싸. 그래요? 예? 세금. 아, 세금까지는 제가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데, 그것은 세법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세법 시간에 세법은 세법상에 물어본 것이 A다. 자, 아무튼 거기 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취득했으면 취득서 내야 되니까, 취득서 내야 되니까 그건 시험 공법에서 다루지 않아요. 자, 아무튼 거기 보면은 이 그 대항력 그거 받으시고 3번 볼까? 아까 A라는 사람 지금 채권에 5억짜리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는 재산 딱 그거밖에 없네요. 한나 돈 없은 자. 그런데 돈이 궁해. 얘들 뭐 학자금도 필요하고 막 돈이 엄청 필요하다. 누구한테 빌려달라고도 안 빌려줘. 그러면 야, 나 가진 재산 이거 있으니까 나 믿고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걸 담보로 제공한다. 이걸 권리증권이라 하거든. 이런 권리증권이라든가 동사는 질권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삼을 수 있다고?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변제 기간 내에 내가 너 돈 1억을 빌려다 쓰겠는데 변제 기간 1억을 안 갚으면 네가 이 권리 행사해라. 이렇게. 이 증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봤어요. 거기 보면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가까이 맞출 거야. 목적으로 가까이 맞출 거예요. 밑에 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만 써놔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아, 그래서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242페이지 3번 선수금이 있죠. 선수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앞선자 받을 숫자 보험금이거든. 선이 뭐다고? 앞설자 앞선다 미리 그 말에. 그 다음에 수가 뭐다고? 받을 수. 금은 뭐예요? 동금 이렇게 돼. 여기 봐봐요. 이 수용 3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 시행되는 돈 두 개가 필요해. 그 사업장 안에 땅 건물 있다면 다 보상금 줘야 돼. 보상금. 땅값 집값 다 줘야 돼. 그래갖고 소유권 넘겨받아. 그렇다고 사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인자 시작이죠. 공사업이 필요해. 두 가지 돈이 필요해요. 그래 보상 플러스 사업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야 시행자도 돈에 허덕여서 사업 무산되면 안 되니까 바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하려는 자가 있다면 미리 그자한테 돈 먼저 끄다 써도 된다. 땡겨 써도 된다. 이걸 선수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선수금. 미리 땡겨서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걸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 1번 보면 시행에는 조성토지 등이라든가 조성되지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줄 거 봐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 이걸 뭐라고 그래? 그래 그거 뜻이야 뜻 원형지. 도시개발 사업을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 그러면 들판 야산 이런 거죠. 이런 토지를 원형이라는데 이런 원형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부터 해당 대금은 전부 일부를 미리 땡겨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선수금. 그래 한자로 선수금. 이때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막 돈 끌어다 써버렸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승인받아야 돼. 2번 누구한테 승인받았냐? 자기를 시행으로 지내서 보냈던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야 선수금을 땡겨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시행자 지가 지정권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지정권자와 시행자일 때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면 지정을 승인받아야 된다. 이 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박스 안에 봐봐. 1번, 2번 공공시행자가 있고 2번 민간시행자가 있죠. 보고 계셔요? 있죠. 이때 민간시행자는요 이 돈 궁하다고 막 끌어다 쓰면 안 돼. 조건이 충족돼야 돼. 요건이 그중에 삽도 안 떠보고 공사도 안 하고 그냥 돈 버쳐 끌어 써버린다? 안 돼요.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도달 때만 선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기 2번에 나번만 받으셔. 2번에 나번. 다른 거 보지 말고. 몇 번 보라고? 나번. 누구에게만 그걸 초기한다고? 민간. 그 정도만 흐름만 봐. 아, 민간 시행은 무조건 돈 끌어다 쓴 거 아니구나. 공사를 좀 진행하다가 돈 끌어 써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얼마가 진척돼야 된다? 10%. 자, 243페이지 4번에 원형지가 나옵니다. 이 원형지는 아까 뜻은 공부했죠? 뜻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는 상태의 토지, 원래 상태의 토지. 오케이. 근데 세종시를 건설한다. 그때는 먼저 세종시를 건설한 도시발굴을 증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역을 증해. 그 구역에 편입된 땅들, 아직 개발이 안 된 산, 들판, 농지가 있어. 이걸 원래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고 그래. 원형지. 뭐라 한다? 원형지.
그리고 이제 원형지를 시행자가 포크를 싹 산터 밀고 논두로 밀고 도로 누르고 해서 평탄 작업에 이렇게 도시발사법으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된 토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조성된 토지라고 그래. 용어가 조성된 토지는 도시발사법이 끝나가지고 만들어지는 땅. 아직 도시발사법도 들어가지 않는 5월의 상태의 땅을 원형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종시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인구가 잘 안 차고 있어요. 인구 50만을 채우려고 하는데 잘 안 차. 그래서 이걸 도입했습니다. 이걸 그 이전에 없었는데 그래 인구를 좀 빨리 들어오게 유인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러려면 여기 공무원들 입주하고 외지들 한두 명 들어와서 살아가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여기 연기 군민들 원래 살고 계신 분들 해봐야 한계가 있고 또 청원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집어넣어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 큰 대학 저 서울에 본교는 있고 이 캠퍼스를 여기다 분교를 만들어도 하면 좋겠다. 여기 큰 공장을 지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빨리 인구가 차가지고 이 도시가 원만하게 바로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도입된 것이 원형지 공급 개발입니다. 취지가. 근데 봐보세요. 이런 학교라든가 공장은 부지가 커요, 적어요. 하나 만들려면. 엄청 크죠. 그러면 이걸 사서 학교 만드는 그 당사자들, 공장 세우는 당사자들은 땅값 비싸면 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 이 수용상방시라는 사업시행 장소에서 시행자가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었다. 이자가 이 구역을 지냈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가 가서 사배해서 시행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지정 받았던 시행자가 토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면 이 구역에 편입된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일단 땅 사드리겠죠. 이걸 협의 매수를 통해서 협의 양도 받죠. 협의 양도가 결되면 이때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까? 그래서 협의 양도 받아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이자가 아니면 수용 절차 걸쳐서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일단 이자가 소유권을 다 쥐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자가 이제 이자로 바뀌어버렸네.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그러면 이자가 이제 여기 사업을 해서 산이면 산, 들판이면 들판, 논이면 논 이거 다 평탄작업 한단 말이에요. 포큰으로. 그래 공사비가 어마어마 들어가죠. 싹 밀었어. 밀어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도로 뚫어가지고 만들어서 야 이거 학교 부지다 이거 사가라 이거 공용에다 사가라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서 떨어지겠어. 엄청 올라가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그쵸? 그래서 우리 벌써 야 그 학교 이사장들한테 여기 왔으면 학교 좀 쳐가지고 학생들도 좀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 정권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무튼 잘 안 들어와요. 공장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큰 그룹 회장들한테 욕을 했는데 잘 안 들어와.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공장 짓고 학교 짓려면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손 안 대고 이 소유권만 일단 넘겨받아서 이 땅을 바로 잘라서 줄 테니까 일로 돌아와서 학교 짓고 공장 세우서라고 했던 것이 원형지 공급개발 도입 취지예요. 그럼 땅값 싸니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 버렸습니다만은 아무튼 도입했던 취지가 그거예요. 도입. 이거 이면박 정권 시대 도입했던 규정입니다. 그 전에 없었어 이거. 아무튼 그래 그 취지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원형지를 공급받게 되는 그 공급받은 자들은 땅값 싸게 받았으니까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혜 특혜. 그래서 원형지는 아무나 받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규제하고 놓고 있어. 이자들만 받아갑니다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시행자 이렇게 지금 자기가 다 토지 세고 확보해 놨네요. 그때 이걸 싸게 지금 원형지였으니까 땅값은 비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금 넘겨받을 때 협의 매수했던 수용했던 그쵸? 그 상태에서 원형지를 일방적으로 싹 공급해 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야 시행자 네가 원형을 거부할 때는 전체 면적 대비 1, 2, 3로 나와서 3분의 1 번에서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제합니다. 얼마만요? 3분의 1. 이 수치가 이제 시험공부 중요한 거예요. 원형지 공급 면적은 도시발격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내 번에서만 허용된다? 3분의 1.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2분의 1 이렇게 나. 그러면 멍해, 멍해. 왜? 그 비슷하잖아요. 2분의 1이나 3분의 비슷하잖아요. 혼란스러워요. 1년 내내 머리 들고 다녀도 이걸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무서워 죽겠어, 그런 분들이. 1년 내내 머리 들고 다니는 이거 못 외웠어. 얼마 무서워요. 생각도 없이 머리만 들고 다녔어, 이렇게. 자, 3분의 1입니다. 얼마다고요? 3분의 1. 꼭 외우세요. 이게 이제 핵심이 이게 핵심. 원형지 공급계 말해서 키포인트는 원형지 공급면적은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내만 법적으로 허용되냐?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시행자가 공부할 때 지 마음대로 또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지정권자들과 승인받아. 이거 공부하라고 가능해요? 오케이, 해줘. 이렇게. 이때 승인 떨어져서 그러면 공급해. 공부할 때 아무에게나 공급 못해요. 박스 안에 있는 자에게만 공부한다. 이거. 박스. 바로 박스 보면 국지공이에요. 국지공. 누구다고요? 국지공. 우리 민간 없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보고 계세요? 그래. 이 약자로 우리끼리 국지공을 합시다. 뭐라고? 국지공. 국지공이라고 한 자에게만 공부를 하는 거, 국지공. 근데 마지막 봐봐. 마지막에 아까 학교, 공장. 그 말은 체크. 뭐라고요? 학교, 공장. 이것 때문에 이걸 도입했거든.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을 하는 자, 사용을 하는 자에게는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동그라미 3번 봐봐요. 3번. 공급가격 있죠? 찾았나요? 그러면 원형지 공급가격 어떻게 결정나냐? 여기 봐봐요. 이거 공부할 때요. 감정평가자를 동원해. 누구를 동원한다고? 감정평가자 법적으로 2명 이상 통화하고 2명 이상이니까 2명만 동원해야 돼. A라는 업자는 이거 감정가 매길 때 예컨대 그냥 10억 예컨대. 또 B라는 업자는 11억 이렇게 했으면 이걸 합산해. 그러면 21억이죠? 21억을 2로 나눠. 그러면 평균가가 되죠? 이거하고 감정가가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정가격에 있다가 이 시행자라는 친구가요. 여기다 이렇게 기반세 같은 도로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어. 이미 공사비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이 감정가격에 있다가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자들하고 원형이를 공급받고자 하는 이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번, 3번에 원형제 공급가격은 바로 감정가격에 원형제 감정가격에 바로 이 시행자가 기반수로 공사비를 들여놨다면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 동감치 기준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어떻게 나왔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감정가격 기준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따라 뭘 더한다고? 공사비가 들어왔다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했다고 하면 기준 뭘 기준해서 하는가 이걸 됐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기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다고? 3분의 1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6번 하나 보고 넘어가겠는데 6번 봐봐요. 전매제한 여기 보셔봐. 아까 원형지 공급받아간 친구들은 비싸게 받아간 거예요? 싸게 받아간 거예요? 지금 엄청 싸게 받은 거예요. 이거 싸게 사가지고 팔아 팔아줘 어마어마 전매액을 노려서 지들 먹어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소리 없어? 야, 너네 샀다면 너네들 직접 개발해라. 바로바로 바로 팔아먹지 마라. 그걸 바로바로 바로 팔아먹는다. 이걸 전매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전매. 이거 못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못하냐? 10년 동안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10년. 그런데요. 여기 보셔봐. 여기 봐봐. 여기 원형을 공부받았던 친구 중 바로 팔아도 문제가 안 된 친구가 두 명 있어. 누구냐? 국가하고 지방자산체. 왜? 국가가 이걸 샀어. 팔았어. 팔았다면 그 대금은 국가의 예산으로 편성되거든. 그러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잖아요. 지방자산체가 샀어. 바로 팔아서 어마어마 돈 남겼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죠. 그러면 지자체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안 되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산체는 원형이를 공급받았다면 10년 이내에 벌면서 매각할 수 없다.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있다. 그게 중요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팔아도 합법적이다. 이거 아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거 뭐 10년 어찌고 그거 몰라도 되고 누구는 바로 팔아먹어도 된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를 공급받았다면 즉각 매각을 해도 합법적이다. 이걸 이해하는 게 시험 공부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됐죠? 남은 보지 마시고 넘어갔대.
쭉 넘어가면 바로 246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246페이지 보면 조성토지도 공급이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면 1번 시행자가 이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끝내가지고 조성토지를 만들어냈어. 그렇다면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요. 누구한테 갖다 댄다고? 지정권자. 그러고 나서 가로 3번 공급하면 돼요. 가로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급할 때 원칙 경쟁 입찰로 팝니다. 경쟁 입찰한 것은 감정가를 매겨가지고 최저가를 감정으로 정해놓고 최고가로 입찰하면 그자에게 팔아먹는 것이 경쟁 입찰이에요. 속도선. 그런데 2번, 3번이자 시험공으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이 2번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있죠. 이것은 추천 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해. 그래 얼마씩 계약금 입금하고 분양받고 싶으면 신청하세요. 그래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당첨되면 공급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추천 방법이라 하거든. 그러면 어떤 것들은 추천 방법으로 분양을 해도 되는가. 특히 330평대 이하인 단독주택용지 이게 잘 나와요. 뭐라고? 330평대 이하는 100평 이하거든. 100평 이하인 단독주택용지는 무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천 방법. 알겠죠? 그 외에도 뭐 공장용지, 공공택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3번만 좀 받으시고 3번 수익약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시행자 어떨 때는 수익약으로 할 수 있냐. 숫자가요. 여기 봐봐. 숫자가 마음대로 숫자. 의자가 마음대로 자예요. 그래 이 시행자 마음대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해서 이 땅 받아가세요. 이거거든. 이게 수익약이에요. 이 수익약을 마음대로 하도록 법에서 허용해버리면 바로 부정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여기 봐봐. 이 세종시를 건설했던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다. 그러면 그 사장이 대빵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야 너 마음대로 수익약으로 막 팔아먹으라 땅 만들어서 그러면 부정호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땅 만들어서 야 친구 너 이거 사가. 계약금 얼마 주고 사가버려. 매매되고. 이렇게 해서 막 팔아먹으면 어떻겠어. 요지 있는 거 막 팔아먹으면 어마어마한 부정호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약으로 공급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엄격한 제를 받습니다.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수익약으로 그 땅을 팔아도 되는 거예요. 주로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만 허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 이 수유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는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사유일 때만 수유계약으로 그 땅을 공급이 가능하고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수유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1번을 잘 받으셔요. 1번. 1번이면 이 여기 봐봐. 이 안에 학교 용지 만들었어. 초등학교 용지 만들었다. 뭐 이렇게 중학교 용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교육청 관계에 오세요 해서 계약서도 줘도 돼요. 땅값 내놔 해요. 이거 수익계약이에요. 1번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파출소 부지, 동산부서 부지 이런 부지를 일반한테 분양한 거 아니죠? 국가지자체한테 주죠? 그때는 국가지자체에게 시행자 줄 때는 수익계약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 2번 실식에 따라 전취되는 전취하는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지상 토지를 공부할 때 어느 쪽에 모셔서 4번 잘 받으셔. 토지상 완채권을 가지고 있는 계신 뭐 아까 이리 오세요. 이 채권이 지금 5억 써졌죠. 이율 얼마 컸으니까 그거 합해서 이거 받아가서 이렇게 해도 돼요. 특히 4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자 5번 봐봐. 토지 규모, 토지 형상, 토지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 바로 토지 이용 가치가 현지 높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이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재 등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 인정할 때 지금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딱딱 주는데 이렇게 딱딱 줬는데 이게 조금만 남았어 이거. 예컨대 이거 뭐 공호 만들고 뭐 도로 만들고 그랬어요. 공호 만들고 뭐 땅 만들었는데 여기 조금만 떨어졌네. 이거 짜투리 땅이 생겨버렸어. 그때 이것은 일반인한테 팔아먹기는 힘들어.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갈 사람도 없어. 이거 합의서 쓰면 딱 좋겠다. 그러면 일로 와서 이거 받아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수익계약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수익계약. 그래 5번이 그거거든. 토지 규모, 토지 형상, 입지 조건에 비추어 토지 이용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 인정할 때는 수익계약으로 팔아먹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봐봐. 7번. 7번 보면은 이 경쟁 입찰에 붙여서 추천 방법을 분양하려고 했어. 근데 아무도 입찰 안 했어. 신청도 안 했어. 그럴 때는 몇 회 이상 무산되면 이렇게 수익계약으로 팔아먹어도 합법적이냐? 2회상.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잠시 쉬었다가 249쪽을 보겠습니다. 좀만 보고.